관련 분석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오늘 북한 관련 소식부터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신석호 부장께 또 처음 소식 질문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수상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TEL, 이동식 발사대가 함경남도 선덕에서 이렇게 배치됐다는 유력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제 저희 채널A 보도로 알려지게 된 정보입니다. 함경남도 선덕 비행장은요,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그러니까 올해 3월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쏜 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지금 원산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도는 다르지만 강원도에 있는 원산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과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배를 타고 선덕 비행장으로 가서 미사일 발사장을 현지 지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널A가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서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그 두 보도가 맞다고 가정하면 원산에서 있으면서 선덕 비행장에서의 미사일 발사를 지시하고 그리고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보도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그러면은 지금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군사 이벤트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TEL로 해가지고 중장거리를 쏜다는 거는 거의 김정은의 허락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걸 발사한다. 그러면 거기에 김정은이 있든 없든 사실상 김정은은 건재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국제 안보의 위험 요인으로서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건강설도 일축을 시키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의 어떤 통제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가 군사 훈련 같은 것들도 다 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다른 어떤 그 단거리 이런 것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식이라는 건 뭐냐면 고체 연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추적도 굉장히 어렵고 요격도 굉장히 어려운 이 다른 국가들이 잘 못 갖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위협스러운 그런 무기로 간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쏜다는 것은 김정은이 사실상 결정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중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이것은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쏜 것은 단거리잖아요. 네. 이 중거리는 일본 열도를 넘어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미국이 지금 단거리는 봐주고 있지만 중거리나 장거리를 쏘면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본인들의 영토까지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올해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가 자세히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그 김정은의 엄포, 약속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네,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지금 보면은 지난 21일 날 원산의 한 기차역에 네. 엄청난 길이에 이 열차가 이렇게 포착됐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원산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을 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믿을 만한 그러니까 소스가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38로스에서 나왔습니다. 38로스는 존스 홉킨스 대의 한미연구소의 프로젝트 명인데요. 이 연구소는 2012년부터 인공위성 사진을 계속 에어버스사로부터 입수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이 사진의 어떤 이 뭐랄까요 이 신뢰도가 확인될 때만 보도를 그러니까 게재를 하거든요 자기 사이트에 즉 1호 열차 김정은의 열차로 추정되는 굉장히 긴 열차가 원산의 이 역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날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보는데 15일에는 없었다. 그리고 21일에 보였고 23일에 출발 징후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15일이 없었다는 건 우리가 이제 그 15일이 태양절 아닙니까? 태양절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에 참석하지 아니한 날
바로 원산으로 오진 않았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지만 16일 이후에 올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1일엔 보였다는 건 21일 이전에 왔었다는 거고 23일 출발 징후가 보였다는 건 열차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하는 부분이 아니라 출발하는 부분.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원산에 아마도 김정은이 있을 가능성. 왜냐하면 1호 열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이 38도스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네. 네. 원산 체류에 무게를 두는 분석해 주셨는데요. 부장님. 네. 또 보도가 나온 게 보면은 원산에서 필체 없이 뭐 부축 없이 혼자 걷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산에 있다고 저희가 이제 가정할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원산에 있지만 뭔가 미국 측에서 말하는 의료적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어서 어떤 특각에서 누워있다, 쉬고 있다, 이럴 가능성 하나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코로나를 피해서 갔다, 이럴 때는 이제 건강하다고 보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산 시내를 현지지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그 바람을 쐴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걷는 모습, 걷고 있는 김정은이 확인되었다 이런 추정이니까 김정은인 게 보일 정도의 그런 화질일까요? 어떨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그 전문가들 사이에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찰 자산이나 이런 위성이나 또 정찰기 이런 것들이 발전했지만 과연 걷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다 이것까지 특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채널의 보도는 여러 가지 거기에 여러 가지 덧붙인 정보들을 미국 정부가 파악해본 결과 걷고 있는 것이 김정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의 정보까지 미국이 갔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아, 뭐 네. 시진트, 휴민트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합쳐져 가지고 종합적인 결과를 어느 정도는 냈다는 그렇겠죠. 네, 그런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은 이 CNN 보도부터 확전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최초 보도를 했던 CNN에 대해서 부정확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I think the report was incorrect. Let me just put it that way. I think the report was done by a network that was incorrect. I'm hearing they used old documents, but I that's what I hear. I hear the report was an incorrect report. I hope he's not in medical trouble. I hope he's not. 네, 교수님. 예. 트럼프 대통령이 21일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지금 싱크 말은 나온 발언을 보면은 다시 또 말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부정확한 뉴스를 CNN이 했다. 그런데 사실 선거전에서 CNN과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상 최근에 미국 정부가 군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찰기를 띄워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군의 뭐 RC-135W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청, 통신 감청하는 것부터 해서 EH-6, 뭐 그다음에 P-3C 뭐 이런 등등의 초계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역량을 지금 다 집중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마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약간 업데이트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자신감 속에서 지금 CNN의 보도는 일단은 부정확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제 밝히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정은의 건강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특급 비밀이고 실질적으로 접촉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도 확실하게 알진 못하지만 지금 CNN에 위중하다 이런 것은 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좀 밝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면은 얼마 전에는 뭐 CNN에서 이제 건강 이상설이 있었다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 뭐 의료진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는 뭐 중국에서 의료진을 급파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어디에 저희가 좀 중점을 맞춰야 될까요? 일단 프랑스 의료진이 언급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김정일 또는 김일성과 연관이 됩니다. 언제나 김일성 일가의 이상설이 나올 때마다 프랑스 의료진이 갔느냐 안 갔느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지는 건 늘
프랑스 의료진이 아예 나중에 봤더니 가서 치료를 했다더라. 또는 김정일 2008년도 뇌졸중 때도 사실 프랑스 의료진이 갔다가 돌아와서 언급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의료진이 실제로 가는구나라는 걸 뭐 이 정답 확인을 했고 그래서 더욱더 프랑스 의료진이 갔느냐 안 갔느냐로 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언급만 됐고 소문만 됐는데 또 다른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중국 의료진이 갔다. 이것도 또 로이터통신이 확인을 해줘서 굉장히 지금 번지고 있죠. 로이터통신은 3명의 소식통, 중국의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2명이 확인해준 사실은 중국의 대외연락부가 의료진을 포함한 전문가 TF팀을 꾸려서 북한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사히신문이 굉장히 이제 이 북한 관련한 소식을 보수적으로 보도하는 일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사히신문이 이 사실을 또 한 번 또 확인을 했어요.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300일 병원, 상고기 병원이 중국 내에서는 또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을 또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상공일 병원에 의료진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료진이 김정은의 어떤 뭐 치료를 위해서 갔는지 확인을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 코로나 19 때문에 갔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되지만 최소한 복수의 지금 그 유력 언론들이 중국으로부터 지금 의료진이 갔다라고 지금 확인해 준 상태라 이것도 좀 더 봐야 되는 지켜봐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외 의료진들 이제 갔다 북한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 부장님 일본의 한 주간지가 보도한 내용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주간지의 보도는 뭐 전혀 그 얼개가 새로운 것은 아닌데 새로운 게 뭐냐면 너무 자세한 거예요. 너무 자세한. 너무 그 네.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랫동안 북한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기사도 써봤지만 북한 김 씨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한 너무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다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은밀한 그 정보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어쨌든 그거죠. 중국의 의료진이 갔더니 이미 상태가 안 좋았고 그래서 시술을 하다가 이제 회복이 안 돼서 지금은 식물인간 상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은 지금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고요. 예. 그리고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눈앞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 정보를 전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프랑스 의료진하고 이제 중국 의료진이 나왔는데요. 저는 외국의 의료진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의심해 봐야 되는데 왜냐? 프랑스 의료진은 사실은 맞거든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심장 그리고 뇌혈관계를 치료해 준 건 맞는데 네. 2008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을 때 그걸 치료해 준 사람이 프랑스 의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한국의 국정원에 흘려줬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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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국정원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타나기 전에 언론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기 전에 그리고 구구절에 김정일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진짜 건강 위기설을 공론화하기 전에 한국 국정원이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소스가 바로 프랑스 의사였거든요. 제가 지금 북한 지도부라면 프랑스 의사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보를 주면 새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도 유사한데요. 지금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국경을 닫은 지가 오래됐는데 네. 아무리 지금 가장 그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중국이라지만 50명의 의료진을 지금 받아들일 그런 상황인가. 특히 최고 지도자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서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바로 몸을 보여줄 그럴 상황인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네, 저도 좀 의심되는 게 그 북중 접경 지역을 봉쇄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우한뿐만 아니라 이런 접경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 부장께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북한이 보면은 1억 최고 존엄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근데 이 북한 대남 매체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계속 이제 한국을 향해서 뭐 이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고 맞다면 맞다고 얘기를 할 텐데 반응이 없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 점은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인데요. 2008년에 8월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다음에도요. 지금과 똑같은 보도 형식이었습니다. 뭐냐면 의전 보도라 그래요. 그거를 누구한테 꽃다발을 주셨다. 어느 외국에 축전을 보냈다. 오늘 아침에도 노동신문 일면 톱으로 나온 기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삼지연 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건설 근데, 노동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네네. 네. 그것은 의전 보도입니다. 왜 의전 보도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 씨 청에 가서 삼지연 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훈화를 했다. 이것이 바로 공개활동입니다. 이것이 공개활동 보도고요. 그러면 김정은이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반드시 내일이나 모레쯤 사진이 나오고 뒤따라서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활동 보도로 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은 오늘까지도 그런 공개활동 보도를 안 하고요. 의전 보도만 하고 있어요. 삼지연 씨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거는 김여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빠의 이름으로. 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로 아프지 않았지만 좀 안 나왔을 경우에 또 저 국내외에서 이렇게 시끄러워지면은 반드시 공개 활동했다. 어디를 방문했다. 군부대를 시찰했다. 이런 보도를 내놓곤 했죠. 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정일 사망 당시와 비교해보면 지금이랑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통일부 당국자도 최근에 이제 조만간 뭔가를 이제 북한에서 발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이런 논란은 지금 뭐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개석상이 안 나타나는 건데 날짜로 보면 11일 날 노동당 정치국회의 주재한 것이 마지막 공개 활동이었어요.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26일인데 지금 한 14-15일 동안이 사실상 공개 활동이 안 돼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특이한 장면은 19일에 18일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9일날 바로 북한이 우리는 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이 김정은 외에는 알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았다 안 받았다를 사실상 얘기할 수 있는 허락을 하는 것도 김정은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완전히 위중한 상태는 만약에 이제 아프다고 해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정일 때하고 비교를 해도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공개의 행보가 안 나오면 그건 뭐 전 세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이고 발목 아플 때도 발목 수술할 때도 한 20여일 또 공개 속상이 안 나왔잖아요. 한 30일 경우 예. 그런 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은 아닌 거라는 추측을 낳게 하는 장면이 여기 있는 거죠.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2014년도에 한 6주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딱 공식 매체에 나와가지고 허무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문현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의문에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북한의 그 패턴,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2014년도 보시면 정확히 41일이라고 하는데. 네. 41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발에 혹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거를 진단하고 제거하는데 그리고 회복돼서 나오는데 41일이 걸린 거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나왔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건강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을 쓰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일 됐습니다. 딱 15일째인데 15일째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로 김정은이 다시 나타나야 알 수 있는 건데 41일 안 나타나고 무력을 제거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5일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정일이 2008년 8월에 쓰러졌을 때 쓰러지고 나서 공개활동 보도가 나온 사진도 아니고 축구장에 갔다는 보도가 나온 게 한 달 보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사진이 나온 거는 한 달 더 흘렀어요. 두 달 반 만에 실제로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김정일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두 달 반이요. 근데 그때 좀 심각했죠. 뇌혈관계 질환 수술을 받고 실제로 왼쪽 다리와 팔이 좀 이상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공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이상한 그 증세는 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지는 정말 그때가 돼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후계 체계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립니다. 자, 평론가님. 네네. 지금 얘기가 여기저기 뭐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태구민 당선인이 언급을 한 게 김평일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것과 후계자 구도와 관련해서 나오는 보도의 소스는 대부분 탈북자 분들입니다. 그리고 탈북자 분들 중에서도 고위급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사실은 묻고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사실 거의 양분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태국민 당선인처럼 김평일 쪽에 힘을 싣는 사람들은 김평일이 굉장히 똑똑했다. 즉 김일성이 굉장히 아꼈고 또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도 나오면서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 나이가 66세거든요. 그때 함께했던 엘리트들이 지금 당과 군의 고위 간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김정은에게 사실 충성을 했지만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만약 유고가 됐을 경우는 자기와 연관이 있는 그 66세 상태의 어떤 그룹들 중에서 김평일을 지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반 하에서 김평일을 또 높이 평가하거나 또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뭐 김여정을 여성을 지도자로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김여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개인 명의의 담화를 했다. 예. 이건 북한 지도자로서는 상당한 권력을 이양한 게 아니냐. 또 당에서 지금 조직 지도부 부부장에서 조직 지도부장으로 지금 승진했다라는 또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굉장히 큰 권력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권력 이양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양 의견이 지금 사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신변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가는 이유가 내일이 그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장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신변 이상설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대북 제안을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정부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정부와 정부의 주변의 인사들이 좀 기대를 가졌거든요. 아, 저 코로나 이런 그 전염병이죠.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고 북한이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아, 그것이 남북 대화를 다시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그 어떤 희망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방역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방역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근데 북측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방역으로 이제 협력을 시작해서 그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서, 4월 27일 그 기념일이죠. 이제 2018년 4월이었으니까 이제 2년이 됐습니다만, 네. 2주년에 뭔가 좀 의미 있는 대화의 진전을 이루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겠죠, 청와대는. 그러나 지금 뭐, 당장 내일이고요. 오늘 인민혁명군 창건일, 오늘 휴일입니다, 북한에. 근데 오늘도 북한에서 아무 뭐 그 변화의 징후가 없고 그래서 내일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한 엇갈린 이야기들 분석해봤습니다. 신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